들어오죠. 오늘의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박정준 선수와 신소명 선수, 이소명의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머리를 잔뜩 들고 상당히 외모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박정준 선수를 만나보죠. 예, 박정준 선수는 적으로서 정말 꾸준합니다. 처음 데뷔했을 때 출신 때만큼의 강력한 느낌은 없다더라도 팀에서의 자신의 역할도 제대로 알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거의 뭐 개근이잖아요. 뭐 대회만 나오면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좀 아쉬운 건 페스파 랭킹이 1위까지 하던 선수가 22위까지 떨어진 것은 본인도 노력할 여지가 생겼다는 것은 다시 도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강렬한 과제를 좀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준 선수. 여기에 맞서는 심소명 선수는 아주 반급이네요. 심소명 선수 유독 그 오래된 경력을 자랑하면서도 온기 있는 스타일이고 하는 인력이 없었나요? 특히 MC 게임 쪽이라든가 MSL이라든가 이런 쪽의 활약은 있는데 또 스타리도 아니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어떤 그 첫 단추를 일단 예선은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듀얼 토너먼트 1차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죠. 네. 박성준 선수와 심소명 선수가 첫 번째 경기를 네오 알카도이드에서 갖겠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준비했을지 첫 단추를 어떻게 꿰 나갈지 지금부터 지켜보시죠. 경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왔습니다. 먼저 7시를 가보면요, 박성준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성준 선수의 저그는 7시에서 시작합니다. 갈색이네요. 그리고 더 짙은 갈색이 되겠네요. 좀 더 짙은 색깔은 심소명 선수입니다. 1시에 성격을 펼칩니다. 심소명 선수 현재 전체 프로게이머 랭킹이 7위예요. 7위. 10위권 안에 드는 탑 랭커인데 이 선수가 아직까지 스타리그를 한 번도 올라와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프로리그도 그렇고 여타 리그에서 예, 정말 고른 성적을 내면서 이 정도까지 랭킹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스타리그와 인연이 없다는 것은 본인도 이번만큼은 꼭 스타리그 한번 가서 자신이 좀 해보자는 생각인데 박성준 선수가 그것이 과연 가만히 놔두서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커플 매니저라도 만나고 싶은 기분이 들 거예요. 인연이 안 닿거든요, 계속. 예. 뭐 어쨌든 그 패티기엑스 심소명 선수는 팀 내 이은여 선수와 더불어 그 프로리그에서 팀 내 기여도도 가장 높은 선수인데 네. 참 그 어깨넷의 어떤 그 무대 예선은 곧잘 통과를 하는데 항상 그 듀얼 무대에서 무너진단 말이죠. 이 선수가 경기를 이길 때는 시원하게 이기는데 질 때도 시원하게 져요. 좀 뭔가 이렇게 극단적인 수를 네. 잘 던지기 때문에 혈액형이 짐작이 되는 심소명 선수. 그렇습니다. 혈액형을 제가 저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좀 그렇게 극단적인 공격을 우리나라 프로게이머 중에 네. 제일 잘하는 선수예요. 비형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심소명 선수 그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아주 뭐 극단적인 면들이 많이 나왔기 네. 때문에 갬블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근데 것 같아요. 일단 그 두 선수의 빌드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선수들의 어떤 성향 좀 다분히 공격적이다 이런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성향에 발맞춰서 지금 이 네오 알카노드에서의 또 준비 자체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보통 이 네오 알카노드에서는 적대적의 양상이 크게 이런 그 멀티를 먼저 가져가는 12드론 앞마당 해처리에서의 플레이와 본진에서의 구호브 풀로 원해처리 레어를 올리면서 멀티를 따라간다는 이런 어떤 태클을 먼저 올리는 그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게 마련인데 지금 이런 플레이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다분히 뮤탈리스크를 통한 공중전은 이후 문제고 네. 다분히 충분한 미네랄을 바탕으로 저글링을 활용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선택은 지금까지 움직임 거의 흡사합니다. 대각선 위치만 바뀌었을 뿐 완전히 흡사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가장 뭐 안정적으로 상대방이 저글링에 오는 수에 맞춰서 딱 맞추고 기다리면서 막는 게 제일 좋은 거긴 한데 사실 그렇게 맞추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양 선수 다 12트롤 했으면 뭐 멀티하고 드론 채우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 선수들은 조금 더 공격을 하면서 경기를 편하게 주도권 싸움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크게 노력을 할 것처럼 보이네요. 네. 참 그 재밌는 것은 뭐 두 선수의 빌드가 갈렸으면 더 재밌을 뻔했지만 네. 어쨌든 근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은 박성준 선수는 드론을 좀 더 확보를 한 모습이고 심소명 선수는 글쎄 지금 나오는 게 저글링이네요. 먼저 공격적인 카드를 꺼낸 것은 심소명 선수입니다. 이 카드의 활용도를 한번 지켜볼까요? 근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대각선의 거리라는 점을 또 확인해 본다면 저글링을 통한
뭔가 2점을 살리지 못한다면 사실 드론을 한두 개라도 확보한 선수가 유리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심수봉 선수가 원래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앞마당에 드론 생산하면서 기다릴 선수가 아니에요. 얼마나 급한데요. 지금부터 그냥 저글링 계속 가면서 상대방이 컨트롤 한 번만 실수하게 되면 바로 경기를 잡아버리는 네. 이런 식의 스타일이 바로 심수봉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심수봉 선수는 거의 이제 발업이 끝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글링의 숫자가 지금 10개 정도 되는데 네, 저글링은 딱 4개 정도를 초반에 더 많이 네. 생산을 했죠. 네. 입니다. 일단은 뭐 이곳저곳 저글링을 계속해서 충원하면서 준비 건물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중앙 지역에서 네. 마주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네, 거기다가 어쨌든 오버로드 서로 정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괜히 길 뚫어준 게 심소명 선수에게 힘을 실어넣어 주는 느낌이네요. 깜짝 놀랐네요. 두 선수 모두 깜짝 놀랐네요. 그렇죠. 네. 이제 예, 발업이 됐죠. 빠르게 레어를 찍고 다음에 바로 가스가 100이 모이자마자 예, 저글링의 스피드업을 찍었기 때문에 양 선수 다 발업 타이밍을 갔고요. 야, 박성준 선수의 저글링. 지금 예, 숨긴 저글링으로 지금 바로 돌았어요. 이거 지금 저글링이 네. 빨리 나와야 되는데. 예. 네. 이 정도는 대비를 해야 되죠. 사운드기 지금 시켰습니다고. 저기 글쎄요. 이거 그래도 심수명 선수가 정면이 위험해요. 아니, 저 두기 때문에 또 여기 본진도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야, 역시. 스파이어. 스타일 안 되죠? 네, 두 선수의 스타일 어디 가나요? 지금 바로 나오죠. 야, 말씀들이 무섭게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 두기 정도는 잡았을 것 같고요. 네. 안쪽 들어오면서 이곳저곳 계속해서 휘저었습니다. 네. 박성준. 이렇게 되면 심서명 선수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참 재밌게 가네요. 야, 선수들. 한기 잡았고요. 근데 이거는 예, 저글링이 다수 살아남아 있어서 이거 좀 잡아줄 필요가 있겠네요. 네. 이제는 더 이상 드론 피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네. 뒤쪽으로 돌아와서 박성준 선수 한 기라도 더 잡겠다고 위쪽에서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누가 더 유리하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어떤 그 드론의 상황을 이제 보면은 잘할 수가 있죠. 드론을 그래도 안 잡혀도 자꾸 미나리 한쪽으로 뭉치기 때문에 지금 가는 저글링으로 뮤타르스크가 나오기 전에 한 번은 피해를 줘야 돼요. 내려가네요. 일단 확인 됐겠죠. 박성준 선수. 심수명. 심수명의 저글링. 추가적으로 저글링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드론 잡았죠? 둘! 세 개까지 잡겠네요, 앞마당에? 세 개 잡았습니다. 목적 다 다셨네요. 네, 이렇게 되면 심소명 선수가 여러 가지 좀 이득을 많이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심소명 선수의 저글링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고 이제 계속해서 충원되는 병력들 이 이후가 이제 심소명의 카드가 중요할 때입니다. 정말 공격적이네요, 양 선수다. 똑같죠? 네. 양 선수다 뮤탈리스크로 있지. 뮤탈리스크가 일단 심소명 선수를 모으고 똑같네요. 양 선수 모두 다. 저글링 한번 다시 한번 들어와 봤는데 이번 저글링 힘을 내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이거 왜 반응을 못하는 거죠? 저글링 이게 지금 오히려 또? 위험했네요. 글쎄요. 필요 이상으로 피해를 좀 많이 입었네요. 서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약간 그 고개를 갸우뚱해 보는 심소명 선수. 야, 근데 참 그새를 못 잡고 또 달려가요. 날아가요 또. 네. 그렇죠? 네. 낮게 달릴 수도 있어요. 저건 비행이죠. 그러니까요. 내려오면서 스커지 위쪽에 있자마자 뒤쪽으로 한번 병력들을 돌려보는데 내려가나요? 네, 이거는 이제 드론을 사냥하기 위한 특공대 병력인 거죠. 근데 워낙 지금 저글링이 있어요. 네, 근데 워낙 이제 가난하게 이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누가 더 드론을 한두 개 더 잡느냐가 사실 크거든요. 네, 지금은 본진의 드론이 얼마나 있죠, 박성준 선수? 8개. 7기. 네, 박성준 선수가 드론이 그새 또 뽑았나봐요. 예, 딱 한 개 많네요. 지금 드론이 한 개 많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심수봉 선수는 미네랄이 조금 부족해서 스콜지 비율이 조금 그렇죠. 더 높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저글링을 계속적으로 보냈던 이유가 드론을 어떻게든지 좀 줄여주려고. 기회를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만큼은 아니에요. 야, 박성준. 그래도 좀 뮤탈리스크가 좀 뭉쳐야죠. 그렇죠. 예전의 느낌을 슬슬 가져가나요? 여기서 부딪히면 좀 힘들텐데. 스컬지 조심해야 돼요. 네. 양 선수 다 서로 스컬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물론 뮤탈리스크 컨트롤이 좋아서 스컬지 단독으로는 못 잡아내지만 뮤탈리스크끼리 교전할 때 달려드는 거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따로 스컬지와 싸울 때라면 모를까. 아니면 소수 뮤탈리스크가 있고 스컬지가 다수일 때는 그런 컨트롤이 좀 도움이 되지만 굳이 꼭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실히 그 초반에 저글링 쪽에 조금 더 투자를 했고 박성민 선수는 드론을 조금 더 확보를 했던 측면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일단 옵저버 화면에 의존해서 상당히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의 어떤 공격적인 스타일상 서로 간에 또 본질에서의 난입이 있었고 저글링 난입이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드론을 얼마 정도 잡았는지를 확인하지 못했지만은 정확히요? 네. 그렇네요. 뺏었습니다. 그렇네요. 이쪽 올라가면서 들어지는 건 그래서 뭐 박선준인지 13명 조금 더 추가했죠? 박선준? 야 정말 네, 색깔도 너무 비슷하고 근데 뮤탈리스트는 네, 지금 박성준 선수가 좀 더 많이 남았습니다. 박성준은 좀 더 남겠죠? 비슷하네요. 양선수 선수가 남았고 뒤로 빼는 거는 서로 뺍니다. 두 기 더 남았네요. 지금 뮤탈리스트가 세 개가 남았고 야, 뭐 이렇게 뭐 전혀 누가 이게 잘 싸우는 막 세 개 의사도 비슷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아, TV 화면으로 보신 분들은 많이 곤란을 느끼실 것 같네요. 이거 심성현 선수가 배짱 부렸습니다. 드론 한 개 추가했어요. 이게 한두 개 더 확보하는 게 이게 꽤 크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냥 드론 생산하면 되는데 이 한 개 생산하다가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박성 선수가 앞마당 가스에 한 개를 더 넣었는지 드론이 일곱 개밖에 안 됐거든요. 상황이 조금 심성현 선수 쪽으로 네. 약간 좋아졌네요. 워낙 그 소수 유닛의 네. 어떤 그 아주 고도의 심리전을 활용하는 저우대 저그전이다 보니까 드론 한 팀에 의해서 경기 승패가 결정나버릴 수 있는데 지금 드론은 심성현 선수가 더 많습니다. 박성현 선수보다. 이 병력을 드론 보충을 했기 때문에 이 병력을 어떻게 막아낼지가 관건이겠는데요. 스컬지와 더불어서 뮤탈리스크는 왼쪽으로 우회하고요. 뮤탈리스크가 좀 많아요. 중요한 상황인데 여기서 먼저 쐈거든요. 뒤쪽에 스컬지하고 어떻게 붙을지 뒤쪽 같이 와야 심소명. 왼쪽으로 도망가다 다 갈 수 있습니다. 이거 박성준의 선택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이 선택이 잘 됐을지 스컬지 같이 가고 아슬아슬하게 네. 지금은 뺀 판단이 좋습니다. 예, 뺀 게 나아요. 안 그러면 저 스콜지에 의해서 다 떨어질 뻔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지금 심소명 선수는 미세하게나마 내가 상황이 좀 좋아지는구나라고 판단을 하면서 드론을 본진에 좀 채워줬고 네. 지금 이렇게 뮤탈리스크를 지키면서 경기를 좀 풀어나갈 생각인데 보이네요. 네, 지금 본진의 드론 상황만 확인해도 확실히 심소명 선수가 부유하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 자기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고도의 심리전. 스콜지 아쉽네요. 스콜지의 연습 따로 잡고 올라가죠. 평소라면 스콜지 두세 개 정도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서로 가난한 상황에서 특히나 박성준 선수처럼 이러한 좀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상황에서는 스콜지도 아껴야 돼요. 박성준 선수가 멀리 온 거. 보다는 그 생각보다는 덜 이득이 얻어왔기 네.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드론 한두 개를 확보해봐 이런 생각 먹었다가 들어가면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야 정말 양 선수들 또 저글링 한기가 들어왔네요. 야. 끝까지 계속해서 두드려보는 심소명 선수 계속해서 카드를 하나 조금씩 던지네요. 정말 그 아마추어 분들이 보시면은 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아니 왜 미네랄이 저렇게 많은데 드론을 안 뽑아?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고수의 대결입니다. 그렇죠. 스포를 건 사람의 스포 건설이 첫 번째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스포를 짓게 되면 스콜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모여진 뮤탈리스크에 그냥 뭐 잡혀버리다가 져버린 상황이고요. 이거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 거죠? 드론을 뭐 한 쪽이라 잡고 이제 도망칠 생각인 거죠.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움직이는 게 정말 스콜지의 수가 만나게 네. 비슷하게 미리 빼는 경로에 예측해서 스콜지 너무 많이 뒤쪽 스콜지 너무 당했다. 양선수 피할 수 없는 저투거든요. 일단 안 피하고 있었는데 심소명 야 박성주 순간에 약간의 미스가 이런 분이 일어났는데요. 박성주 선수가 나름대로 드론이라든가 오버를 잡고 이게 빠지려고 했는데 심소명 선수 그 예측 경로 후퇴하는 그 퇴로 쪽에 미리 가서 자리 잡는. 야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막 낚아챘습니다, 신선영 선수. 근데 양 선수들이 워낙 가난하게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남은 게 이거밖에 없어요. 뮤탈리스크가 거의 뭐 한 3기, 4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러시를 가다가는 스콜즈에 잡히고 또다시 경기 결과를 알 수 없는 경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점점점 경기의 상황은 산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 쪽으로 빠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심성현 선수가 딱히 실수를 하지 않느라 일단은 그 공중전에서 이런 격차는 아주 좋겠습니다.
수가 없거든요, 박성민 선수가. 그나마 이길 확률이 있다면, 희망을 가지려면 심소명 선수가 들어오게끔, 네, 자신을 어떻게든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심소명 선수가 앞마당에 한 들어온 한 두세 개 채우면서 조금 더 부유하게 해도, 네, 심소명 선수는 괜찮은 상황이에요. 약하겠네요. 앞마당 바로 가네요. 아무래도 전면 승부는 힘들기 때문에 저글링까지 같이 활용하려는 박성준 선수의 의도인데, 이런 의도를 간파를 해야 됩니다. 심소명 선수도 기술을 보였어? 글쎄요. 지금 심소명 선수의 이런 판단이 어중간해질 수가 있어요. 정면에 저글링이 있나요, 심소명 선수가? 뒤쪽으로 가는데, 뒤쪽으로 돌아가는데. 네, 이 저글링은 어떻게 막을 거죠? 정면은 어떤 식으로 막을 할지, 네, 일단은 같이 한번 붙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엘리전을 한다고 봤을 때는 그래도 심소명 선수가 좋을 것 같아요. 아, 심소명 상대편, 네, 본진 아주 들어왔고요. 이 저저글링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네, 진짜 추가적으로, 네, 나오는 뮤탈리스크를 어쨌든 막을 수 있는, 그렇죠. 아, 힘들어 보이는데요. 결국 이쪽에 드론을 다 잡았다는 것은 지금 심소명 선수는 그나마 낫죠. 스파이어가 안 낚였는데요. 스파이어가 깨졌고요. 이 뮤탈리스크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성준이 이걸 다 잡아야 되고요. 박성준, 컨트롤. 다시 붙었는데 뒤쪽에 스커지. 야, 이거 좋네요. 이거 뮤탈리스크가 잡을 방법이 없죠. 박성준. 이거 심소명 선수가 스컬지가 없잖아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뮤탈리스크를 막았어야 되는데. 아, 스파이어도 없고. 야, 이거 정말. 이거 박성준이 뒤집네요. 예, 이거 어쨌든 박성준 선수는 앞마당에 뮤탈리스크 한 개 남았네요. 근데 서로 엘리전을 한다고 해도 저저글릭으로 건물 파괴 이렇게 훨씬 빠르죠. 그렇죠. 건물 다 깨버리면 되거든요. 야, 이거 예, 뭐 이런 경기가 다 있나요? 그 어려움 속에서 공격으로 해법을 푸네요, 박성준 선수. 그냥 본진으로 휘몰아쳤을 때 끝날 거 아니야. 그 전에 지지입니다. 박성준, 와, 정말. 에? 박성준. 박성준. 네, 참, 박성준도 저력 있고, 심소명 선수도 잘해줬는데. 네. 아, 진짜 양 선수들 경기 스타일 독특하고 재밌게 경기하네요. 그래도 정말 확실히 저그전이었던 보수들끼리의 대결이라서 그런지 아주 피말리네요. 아, 좀 3대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즐거운 경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우 선수들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한참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경기 박성준 선수가 잡으면서 먼저 1승을 추가합니다.